와, 씨, 열받네. 어, 나 지금 뭐 하니? 농락 떠난 느낌인데요, 거의? 마법에 걸려 동물로 변해버린 당신, 어떤 동물로 변하시겠습니까? 1번 강아지, 2번 고양이, 3번 말, 4번 뱀. 그럼 얘한테 안 보여줘도 되죠, 그쵸? 우리 손대? 짜잔! 어, 근데, 오, 야, 이거 다리 접힌 것까지 표현한 거야? 지금 달리고 있는 거거든. 잘 그렸지요? 잘 그렸지? 솔직히 잘 그렸잖아요, 이거. 그림 접힌 거 고양이 닮은 거 없어요. 이게 뭐가 고양인데요? 선생님. 강제적인데? 저 선생님? 고양입니다. 고양이!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당신. 주위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 늘 해피바이러스가 가득하다고 느낀다. 해피바이러스요? 그냥 바이러스죠. 자, 고양이. 에? 너가 딱 첫 마디 듣자마자 아닐 거야. 스타일리시하고. 본인의 스타일에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... 자부심은 엄청나요. 뭐예요, 바이러스가? 여기 테러와 바이러스가 다 있는데. 왜 짜증나. 아, 이거. 나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해요, 나 진짜로. 어, 억울해. 날 믿는 눈빛이 아니야. 싸, 호랑나비, 헷, 싸. 패션. 오. 작아, 작아, 작아. 작아. 아! 너클 하나 딱. 뭐 이런 남친도 있는 거겠죠? 그럼요. 구름이 해야겠다. 형이 진짜 윤성처럼 한번 보여줘요. 아이, 오랜만에 하니까 마음껏 슬퍼하십시오. 울 만큼 울고 아플 만큼 아프고 나서 제게 오시면 됩니다. 마음껏 슬퍼하십시오. 울 만큼 울고 아플 만큼 아프고 나서 제게 오시면 됩니다. 멋있어? 왜 용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. 왜, 나도 분명히 말 같은 고양이였는데. 오늘도 수고했어. 인생. 인생 뭐 없으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면 다 좋아지는 거야. 그래, 좀 제발 좀 그렇게 살아요. 아, 나 진짜 와닿네, 오늘. 형들 인사했어요? 인사 안 했죠? 안녕하세요, 저희는 공찬, 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I love 딩고, 딩고 I love. 잡지를 구매했다.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? 패션 화보, 감동적인 멘트가 적혀있는 광고, 동물 화보, 신박한 신제품의 광고. 하나, 둘, 셋. 4번. 어딜 가나 귀여움을 받을 타입으로 연하보단 연상이 더 어울리는 타입이다. 형들이랑 있다 보니까 애교가 많아진 것 같아요. 시작! 둘! 셋! 상대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. 본인의 매력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한 타입이다. 새롭다.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. 하나! 큐! 이게 이건 어렵다, 이거. 하나! 둘! 아! Good. 캄캄한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던 당신. 소름 끼치는 목소리의 여자가 내 이름을 부른다. 진영아, 이렇게 하는 거지. 응. 목소리의 근원지를 찾는다. 최대한 위협적인 목소리로 대답한다. 집까지 전력 질주한다. 무시하고 갈 길을 간다. 4번. 2번. 어? 영화 같은 데서 법칙을 보면 1, 2, 3번은 다 죽어. 겁쟁이 지수 80%. 겁쟁이네, 그냥. 귀신을 보면 제일 먼저 도망부터 갈 타입이다. 확실합니다. 겁쟁이 지수 50%, 지극히 정상적인 타입. 정상이지, 나. 아, 야, 야, 야. 아, 왜 이래, 야. 나 진짜 이런 거 무서워. 잠깐만. 아, 왜, 왜 또 왜? 잠깐만.
살아있는 거 아니죠? 있을 수도 있죠. 뭐라? 와, 저 사람들 진짜 독하네. 어, 깜짝아. 감자. 네. 아, 잠깐만. 수건. 아, 드림 박지 마, 이 아저씨. 아, 다! 아! 아까 그! 아, 그! 아, 브로콜리! 어, 때리지 마요. 어, 어디 갔어? 아, 몸이 길래. 와! 왜? 아, 깜짝이야! 오! 예! 아, 깜짝이야! 와, 깜짝이야! 아. 죄송합니다. 조금 제가 덜 놀랐죠. 아, 80%라서 난 집어 던졌고, 지정이 형은 50%라서 튕겨나갔어. 숲속에서 홀로 길을 걷던 당신. 갑자기 주변에서 소리가 들린다. 어떤 소리였을까? 새가 지저귀는 소리, 동물의 울음소리, 사람의 목소리. 3번.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기의 지수 100%의 사람. 그가 셀카를 올리고 계속 핸드폰만 확인한다면 못 이긴 척 엄지 버튼 또는 하트를 눌러주자. 아니에요. 자기의 지수 10%. 난 자기의 거의 100%인데. 충분히 자기의 맞는데. 자기의 하면 뭔가요? 사랑. 아니죠. 바로 동물 셀카죠. 어, 소름 돋았어. 와, 깜짝 놀랐네. 와. 나 혼자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게 우는 표정을 까먹었어요. 큰일 났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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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